FDA가 이러한 NMN의 영양 보충제로서의 판매를 금지시킨 이유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NMN이라고 하는 물질이 의약품으로 판매되기 위해서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NMN 보충제가 더 이상 FDA에서 보충제로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NMN은 NAD+의 훌륭한 전구 물질로 많은 분들이 이제 장수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드시고 계신 보충제예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NAD+라고 하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는 우리 몸속에서 모든 세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세포 내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소 과정에 꼭 필요한 보조 인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나 세포질 경로에 대한 이러한 통제 때문에 다양한 대사 기능에 관여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나아가서는 장수와 신경 보호, 그리고 회춘을 도울 수도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물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NAD+의 수치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성인 질환, 뭐 대사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그 다음에 노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NAD+의 수치를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NAD+의 전구 물질들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 NAD+ 자체는 분자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세포 내로 바로 진입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NAD+라고 하는 물질을 직접 복용하지는 않고 그 전구 물질들을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NR 또는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NM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구 물질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NMN 물질이 FDA에서 원래는 NDI 승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식이 보충제로 우리가 영양제 형태로 복용할 수 있다라고 승인을 했었는데 이 승인을 요번 연도 10월 11일, 그러니까 2022년 10월 11일에 철회를 하면서 의약품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NR을 판매하고 있는 크로마덱스사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NMN이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보충제로서 판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로써 알수 있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구매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NMN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가 영양제로 만나보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MIB-616이라고 하는 NMN 성분이 지금 현재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조사받고 있는 성분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이제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대체할 수 있는 영양 보충제로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그러니까 NR로 우리가 처음에 NMN 전에 복용을 많이 하셨던 NR 제품으로 복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NMN이 NR보다는 좀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더 효과성이 입증이 된 거인데요. 판매가 중지된다고 하면 저는 NR에 대한 연구도 또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NAC라고 하는 성분이, 그러니까 N-아세틸 L-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예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판매가 중단이 되었다가 시민단체 소송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판매가 가능하게끔 철회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이 NMN은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운 정보가 또 올라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